임장생활 기록부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왔습니다. 엄청 시끄럽죠? 아예 이게 은행사거리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사거리고, 사실 이 사거리에 은행이 다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래서 이제 은행사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보다 더 중요한 거 보이시죠? 정말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강북 최대 학원가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왕십리는 학교랑 학원 빼고 다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랑 학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강북 최대 학원가, 네,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치동도 갔었고 목동도 갔었는데, 그때 봤던 학원들 이제 뭐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갈 단지가 이제 중계동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고 가장 노른자 땅이 있는 곳이에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은사에서, 은행사거리 줄여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면서 이제 상가에 있는 점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단 학원이 제일 많고, 여기 학원이 어쨌든 등록된 학원 수가 한 2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서울에서 학원이 많은 동네가 강남구 대치동 800개가 넘고, 이제 두 번째가 목동 한 300개가 넘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 중계동인데, 근데 또 이제 시간당 학원비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제일 쌉니다. 시간당 11,000원 꼴이에요. 대치동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진짜 가성비 학군지예요. 점포들 아마 이제 보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되게 어린이들 많이 먹는 분식집, 뭐 꼬마 김밥집, 네, 그런 것들 많아요. 물가도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아마 느껴지시나요? 되게 안전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들 학교하고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버스 이제 다 나와서 바글바글 해줄 테고, 치안도 안전합니다. 저희가 갈 곳이에요. 여기 아파트 상가인데, 상가도 꽤 크죠? 보시면 단지 상가 안에 웬만한 이제 보습 학원들이 있어서 초등학생 학원은 또 이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다고 해요. 네. 굉장히 가깝죠. 아까 지금 은행사거리 학원가에서 걸어오는데 2분 정도 걸렸나요? 네. 이 단지가 사실 학주근접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직주근접이 아니라 학주근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원, 집, 이 삼각형, 삼위일체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여도 혼자서 걸어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해도 되는 곳입니다. 학원이 이제 막 있네요. 네, 3층, 4층에는 거의 학원이네. 네. 네, 청구 3차 아파트. 단지가 조촐하죠. 1996년 준공을 했고, 이제 800가구 조금 안 되게 아담합니다. 동에 이제 9개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축이고 지하 주차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상하고 연결이 안 돼서 좀 불편하고, 보시면 주차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계도 은행사거리 학원가가 워낙에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막 남양주 이런 데서도 오거든요. 의정부다 라이드하는 어머님들이 막 이런 데 차를 세워서, 또 그거 주민들은 주차장이 좁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우거지고, 쭉 들어가서 저희 볼게요. 네, 이제 청구 3차 안에 있는 놀이터 들어갔고요. 네. 애들 정말 많죠. 이제 초등학교 끝나서 아마 이제 애들 노는 것 같고, 아직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안에 이제 조그맣게 공원도 있고, 네, 정말 아이 키우는 가정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구축이어서 뭐 층간소음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들 애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서로 익숙히 자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이제 여기가 다람쥐 공원이고, 요 뒤가 이제 건영 3차입니다. 청구나 사실 건영이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독서실 회원 모집에다가 또 가정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 여기가 이제 연식이 이제 꽤 됐죠. 30년이 다 되어가고, 평형이 특이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31평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아이가 크면 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옛날식 구조여서 바람은 또 잘 통하고 시원하고, 거실이 좀 넓게 빠졌다고 하는데, 실외기실이 없어서 이제 에어컨
시래기 다 밖으로 달아놓고 있고. 주차가 뭐 이 정도면 구축치고는 굉장히 저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였고, 아, 그리고 몇 년 전에, 예전에는 중앙난방이었어요. 근데 개별난방 바꿔서 그거 되게 많이들 만족해 하십니다. 일단 관리비 적게 나오고 많이 따뜻해졌고, 네. 조금씩 이제 고쳐가면서 사는 거죠. 사실 이런 거 보면 분리수거나 굉장히 지금 아저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좀 연세는 있으신 분들인데 경비 아저씨분들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사실 조금 노후한 흔적이 있긴 해도 벽 이렇게 뭐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건 있긴 해도 뭐 보도블럭이나 쓰레기도 없고 잔디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네, 여기가 사실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은행사거리, 학원가도 그렇고 초품하거든요. 을지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에요. 또 요 옆에 을지중학교가 있어요. 학교 가볼게요. 너무 공원이 햇살공원이에요. 예쁘게 해놨죠. 에버랜드 장미정원 아주 살짝 비슷합니다. 평형이 이제 31평 하나뿐인데 요게 시세가 11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선도 다시 새로 그어놓고 여유가 엄청 많아요. 이 정도면 네, 아주 훌륭합니다. 단지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데 크지가 않아요. 커뮤니티라고 하기에는 간소하게 있습니다. 피트니스, 헬스, 골프, GX, 개인 PT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뭐 커뮤니티. 애들 학교 기다린, 아, 이제 애들 학교 끝났나 봐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와, 애들 지금 학교 끝나서 고학년들 나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네, 저희 건너편에 보이시죠? 와, 지금 이제 2시 반 돼서 여기 저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을지초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죠? 네. 고학년 친구들 이제 학교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귀엽네요. 아이들 막 병아리 같이 조잘조잘 하는 소리 듣고 하니까 아주 많은 친구들이 지금 청구 3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을지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호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왜 바로 앞에 있는 은행사거리 학원과도 가깝고 해서, 네, 이렇게 학주 근접 아이들 다 이제 청구삼차 들어가는 친구들 많죠. 학원 버스만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태우려고. 여기가 또 스쿨존이어서 정체가 있네요. 보니까 영어학원차 무슨, 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 아주 빠른 속도로 태워요. 여기 정차가 안 되는 곳이어서 보안관 선생님도 계시고 색깔 티를 맞춰서 입었나 봐요. 뭐 파란색, 보라색, 무지개 같이 병아리들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혼자서도 집에 가고 친구랑도 집에 가고 지금 보호자 없이도 막 다니잖아요. 보시다시피 맞벌이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네,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네, 이게 다 굉장히 밀착 마크가 돼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제가 쭉 걸어오면서 봤던 데는 이제 청암학교라고 이제 일반인, 네, 학교고. 이제 함벌덕 좀 내려왔고요. 저희가 청구 3차에서 건너가서, 네,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 표지판 보시면 은행사거리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상계역이 나와요. 근데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입니다. 이제 버스 타거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 중계동은 학교와 학원은 있지만 나머지는 없는 곳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입지도 너무 사실 좋은 편은 아니고요. 노원구에서 사실 뭐 입지가 좋거나 이런 동네를 꼽자면 하계동일 것 같아요. 7호선도 있고, 네. 근데 여기 중계동은 지하철역도 멀고 정말 어중간한 위치에 딱 있는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주요 업무 지구 가기에도 정말 험난하고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정말 막히는 길, 동부간선도로 아시잖아요. 잘. 네. 그래서 아빠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한 동네 중계동입니다. 또 여기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근처에 과학관도 있고요. 이제 예술회관도 있고 어쨌든 아이 키우면서 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와, 저기 건너편 보세요. 바둑도 있어요. 요즘 바둑 학원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학군지 가야 찾아볼 수 있는 바둑 학원. 그 옆에 보면 옆 건물에는 태권도가 있는데 효 예절 인성의 배움터. 을지중학교. 네, 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삥 돌아서 오고 있는데 정문 찾아서 이제 을지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을지 학군이라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앞서 예전에 봤었던 광진구 광장동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또 광남 학군이라고 광남 초 광남 중 가는 이제 그 루트가 되게 선호도가 높았고 이제 양진 학군도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 중계동은 을지 학군이 그래도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을지 중학교. 근데 요즘에는 뭐 상명중이나 부람중도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다 좋은 학교입니다. 중계동 학교들. 을지 중학교에 왔습니다. 여기가 을지 초 을지 중학교. 이제 요거 이어지는 라인이고 저희가 봤던 청구 3차가 이제 거기 진학을 하게 되는 배정을 받는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중계동의 학교 얘기를 조금 하자면 선덕고, 설아벌고, 대진고, 재연고 요런 고등학교 이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들이 한때 대학 진학 실적이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이고 특히 이제 선덕고는 강북에 있는 대표적인 자사고예요. 게다가 여기 5년 전이었나? 수능 만점자도 나온 학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들의 시스템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 케어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이제 수시 많이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잘 받쳐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라던가 이제 밑으로 낙소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들도 잘 돼 있고 사실 이제 진학 성적을 잘 유지하려면 최상위층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전보다 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대라던가 의대 진학 실적이 워낙에 요즘 대치동이 네, 넘사벽이 되면서 대치동이나 목동에 좀 못 미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중계동은 중상위권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중상위권 친구들은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학업 성취도라던가. 그래서 이 학군지로서의 명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롯데마트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있을 건 많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있고 여기 또 상급병원이 을지병원도 있고 제 왼쪽에는 이제 노원구민체육센터 있습니다. 여기가 중계동도 그렇고 이제 상중하,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80년대 택지개발지구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파트 평수도 다양하고 정돈이 잘 돼 있어요. 목동도 그렇게 지었고 사실 이제 그때 지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파트들의 연식은 좀 낡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워낙에 이제 아이 키우는 가정이 많아서 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겠죠. 서울의 외곽이고 아무래도 위치가 좀 많이 북쪽이고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네 또 그걸 상쇄할 만큼의 장점도 많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 교육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중계동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와 또 다양한 학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학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집값은 강남 학군지 뭐 대치동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학군지입니다. 여기가 강북 중산층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여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입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강북에서 학군지라고 할 만한 데가 뭐 동대문, 성동 뭐 다 쭉 봐도 노원, 뭐 도봉 이런 데 중랑 봐도 네, 중계동 만한 곳이 또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저희 롯데 우성까지 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 투어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 근처까지 갔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왔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했던 이제 중계동 분들의 희망입니다. 동북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왕십리역까지 있는 경전철이에요. 왕십리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경전철이지만 노선을 보면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 노선하고 환승이 돼요. 굉장히 이제 네, 어디든 가기에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중계동의 학군주 이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중계동 학원을 가기 위해 올 거라는 거죠. 네. 강북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모이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일시 대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제 그 중에 수혜단지로 언급되는 곳이 아까 저희가 봤던 청구 3차입니다.
근데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조금 먼 얘기예요. 아주 많이 먼 얘기고 이제 저쪽에 이제 주공은 이제 정안진,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30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네, 조금 멀리 내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계동은 강북 최고의 학군지죠. 부족했던 교통까지 좋아지면 얼마나 더 날개를 달게 될까요? 성적표 보겠습니다.